국내 최초 가상통화 투자 전문 방송 올드코인. 안녕하세요, 백규리입니다. 오늘도 이승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규리 씨,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팝콘이 준비가 돼 있네요. 또 드시려고요? 네? 또 드시려고요? 아, 팝콘 위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팝콘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제도 드시고 네. 또 드시고 들어가세요? 내일도 먹을 거고 모레도 먹을 건데요. 팝콘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업계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장의 청사진과 투자 아이디어를 모색해보는 주간입니다. 네, 오늘도 비트소닉코에 쏘는 티셔츠 이벤트 계속되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이 팝콘을 먹으면서요. 댓글로 활발한 참여를 해주신 분들에게 매일 티셔츠를 저희가 쏩니다. 네, 지난 방송의 당첨자분들은요. 저희 올드코인의 전용 메일인 oldcoin11@gmail.com으로 유튜브 아이디와 성함, 전화번호, 그리고 티셔츠를 받으실 주소와 사이즈 100과 105를 선택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올드코인 팝콘 위크의 두 번째 날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콘 위크에도 코인 퀴즈는 계속돼야겠죠. 자, 오늘 MPD님이 어떤 퀴즈를 가지고 오셨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일단 어제 문제는 시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맞추기가 네.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름만 들어도 좀 헷갈리는 게 많았어요. 스팀코인, 스캠코인, 스팬코인, 스틸코인. 빨리 읽어보세요. 돼요? 스팀코인, 스캠코인, 스팬코인, 스틸코인. 전 잘 되는데요. 역시 완벽하십니다. 너무너무 잘하시는데요. 근데 네. 정답은 틀렸던 걸로 알고 정답은 틀렸죠. 왜냐하면 제가 햄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네. 정답이 뭐였죠? 어제 문제? 네, 어제 일단 투자자들의 돈을 갈취할 악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상통화는? 라는 문제였죠. 네. 정답은 2번 스캠코인이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당첨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당첨자는요. 8346님, 5185님, 8266님 각 비트소닉코인 1000개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팝콘 먹어야지 축하하는 의미로. 맛있어요?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아, 왜 안 드시는 거예요? 제 것까지 많이 드세요. 저는 영화 볼 때만 먹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VCR 할 때 그럼 드세요. 아니에요. 승재 기자 다 드시고요. 자, 오늘 PD님이 내주신 퀴즈는 뭐죠? 네, 스쿱미디어와 함께하는 PD가 쏜다 코인 퀴즈. 오늘은 어떤 퀴즈인가요? 네, PD가 쏜다 코인 퀴즈. 세계 최초 비트코인으로 구매한 피자 두 판 값은? 네. 네. 네, 10비트코인, 5000비트코인, 10000비트코인, 100000비트코인인데요. 피자 두 판 값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규리 씨 100000비트코인이면 네. 비트코인 가격이 한 850만 원 정도니까 거기에 10만을 곱하는 건데 수학 잘하세요? 얼마일까요? 저요? 아, 네. 일단 저희 써보죠. 상상도 안 가는데요? 네, 상상이 안 가는데요? 네. 야, 피자 두 판 값. 근데 그것도 웃겨요. 사실 어떤 답을 해도 너무 비싸요. 그러네요.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 해야지 이제 가격 수지 타산이 맞는 거고 그땐 진짜 얼마나 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 일단 저는 그러면 가장 저렴한 걸 해야죠. 여기 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네. 저는 피자가 5000 비트코인에 거래됐다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 너무 부럽잖아요. 그러면은 피자를 그 사신 분, 파신 네. 분 네. 너무 부럽잖아요. 너무 전 부럽죠. 1번을 선택했는데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네, 013-3366-10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 방송이 끝나는 11시 30분까지 답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팝코니크 두 번째 날 영상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과 인터뷰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요. 하이콘의 부대표이자 하이콘을 개발한 블록체인 전문기업 글로스퍼의 이사인 제이슨 프렌치 이사님을 만나봤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제이슨 프렌치 이사를 만나본 소감 어떠셨나요? 사실 제이슨 프렌치 이사님이랑 네. 이제 사전에 좀 대화를 했었는데 네. 외국 분이시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네, 외국 네. 분이시겠죠. 어디 제시일까요? 그럼 네. 근데 한국어를 엄청 잘하세요. 그러세요? 아, 진짜 저랑 프리토킹이 가능할 정도로 한국어로요? 엄청 잘하세요. 네. 그래서 한국어로 인터뷰하면 안 되겠냐 했더니 그건 또 안 된다고 하셔서 영어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조금은 약간 민감한 질문을 드렸었는데도 정말 친절하고 따뜻하게 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리드를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긴장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만족스러운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블록체인과 가상통화가 추상적 개념이다 보니까요. 네. 이런 서밋과 컨퍼런스에서 만나보는 분들의 그 인상이나 신뢰도가 이 코인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이콘은 어떤 코인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이콘은요. 2017년 1월에 설립된 글로스퍼에서 개발한 3세대 가상통화인데요.
POW 방식으로 채굴이 가능하고요. 발행량은 100억 개입니다. 3단계 중 1단계인데요. 1단계는 암호화 화폐인 하이콘, 2단계는 블록체인 솔루션 플랫폼, 3단계는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콘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으니 이제 하이콘의 제이슨 프렌치 이사와의 인터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정말 저희 우리나라에서 정말 크게 열리고 있는 행사인 2018 블록체인 파트너스 서밋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 오늘 이제 하이콘의 제이슨 프렌치 이사님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님이 한국어를 너무 잘하시거든요, 진짜. 한국어를 잘하게 된 이유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네. 사실 저희 이사님께서 한국인 와이프가 있으시고 또 이제 가족분들이 대구, 대프리카에 산다고 하십니다. 지금 여기가 너무 더운데 대구는 훨씬 덥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 사셨다고 하셨죠? 거의 12년 동안 살았습니다. 한국에. 11년 동안 사셨는데 사실 저는 좀 많이 겁먹었거든요. I was scared because I need to speak in English. Yeah. Because I'm Korean. 그래서 많이 겁을 먹었었는데 한국어를 좀 잘 하시니까 조금 더 긴장이 많이 풀리고 그래도 interview go on in English. Oh, don't be scared. Don't be scared. 자, 한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블록체인에 관해서 전반적인 질문을 드리게 될 거예요. Normal question. Yeah, sure. So first, since blockchain industry is at the beginning, so there are many problems to be solved, especially about regulations. Yeah. So what regulation about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do you think will be established first? And I wonder how your company will prepare for these coming regulations about income or corporate tax. You know, I mean, sorry. So that's a really good question. We're not really sure where the government's going to go with the regulations. We see a lot of different countries are taking different approaches. You've got places like Cyprus, Switzerland, Gibraltar, America, Japan. They all have a little bit different regulatory framework. So I think Korea has a really good chance to actually choose the best parts of those different countries that already have established some sort of regulatory framework. So, you know, we hope that we see sensible laws that actually help to foster and grow the industry. I think it's a very big opportunity for the country here in Korea. So that's what we're hoping for. We hope to see some positive change. And a lot of people in this industry are actually afraid of regulation, but, you know, regulation's not bad. We can't, I don't think we can grow up without going with the government. So, but we want to see sensible regulation, not regulation that stops or hampers growth. So I think the outlook is quite positive,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what the legislators come up with here. Thank you. 저희가 이제 영어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이제 블록체인 산업이 워낙 초기 단계에 있다 보니까 아직 규제에 대한 이런 입장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제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먼저 마련될지 그리고 이제 하이콘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특히나 이제 이런 수입세나 이런 법인세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한국 이제 하이콘이 여러 국가에서 이제 런칭을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런칭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에 기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데 이 규제라는 게 마냥 이 기업을 가로막는 건 아니고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이게 또 성장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규제들이 마련이 되기를 또 바라고 네. 그래서 뭐 일단 좀 기다려 봐야겠죠. 여러 가지 민감한 규제들이 있겠지만 조금 더 이제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So, here's the next question. So, how can your coin replace the three functions of existing money? Medium of exchange and store of value and unit of account. So, I think that it's important to point out that I don't think we're ever going to replace. I mean, it's possible. We don't know the future. But I don't think that's the goal for at least our project or for a lot of projects. It's not necessarily to replace money. Mm-hmm. You know, the way I see Haikon and other cryptocurrencies as well, being used is just another option for consumers or for shoppers or for even investors if they want to invest in store of value, for example. So I don't think it's, we're not here to replace to upend the existing financial system. The Korean won, I think, is very safe. It's not going anywhere for a long time. I hope it just becomes another option for people that's, you know, low cost, fast, and isn't controlled by any single entity. I think that's something that's very interesting to a lot of people.
and we should have the freedom to use that to transact in, and that's the way I, you know, where I see it going. Yeah. 저희 이제 질문 드렸던 게 화폐 이제 세 가지 기능인데요. 이제 자산 그리고 교환 그리고 이제 가치의 척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상통화라는 게 그런 거를 특히 이제 하이콘이 어떤 식으로 대체를 해나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이제 메리트가 무엇이 있을지를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반드시 이 가상통화라는 게 모든 화폐의 기능을 다 대체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고요. 이제 보완적인 관계겠죠. 정확히 말하면 현재 있는 화폐와 함께 이제 저희 한국 원이라는 게 이 하이콘으로 모두 다 대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완적인 관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store value 뭐 이런 가치 자산의 이런 보존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이제 활용이 될 수 있고 앞으로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맞춰 나갈 부분이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Okay, next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So, do you have any major merit to tell viewers, our viewers and investors, your coin? Yeah. So, you know, with HiCon, the entire vision of what we've tried to do with HiCon is to build something that's fast, cheap, and scalable. That's the goal of the project. That still remains our goal. We've just launched our mainnet successfully on June 1st, as we promised, which is really exciting. So, yeah, it's very cool. So we set a target a long time ago, and the development team actually hit that target. It was great. But I guess the goal remains the same. We need to focus on continuing to improve the technology. We're just kind of in the first stage. You know, like a blockchain is an evolution. It takes time. It's not perfect when you launch, you know. Yeah. So even the oldest blockchains and the most successful ones, we've got like Bitcoin or Ethereum, for example, they continuously are adding new features, new functions, better security, better speed. So much like that, we are going to continue to improve upon what we're building. But we are using a different approach. Our goal is to become a DAG-based blockchain, and we think that that's a better way to solve the scalability issue. So that's, I guess, the big difference between us. And the big difference between our DAG and some of the other DAGs that are out there is that we have a proof-of-work mineable coin that's fully decentralized. So I think that puts us in a pretty unique position in the market. Actually, we have a question for the DAG. Oh, so, yeah, okay. Later. So you can explain more specifically. Sure. Yeah later. Okay.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만나게 돼서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께 이제 하이콘만의 장점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까도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빠른 이제 트랜잭션 속도와 함께 이제 또 로우 코스트 비용이 이제 저렴하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기존에 이런 가상 통화들이 이미 상장이 돼 있어서 많이 발전이 돼 있는 것들도 끊임없이 이렇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듯이 이제 하이콘은 이제 is it June? 예, June 1st. 예. Yes. 6월 1일부터 이제 메인넷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 얼마가 안 됐는데요.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도 발달을 하듯이 계속해서 이 하이콘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갈 전망이라고 하니까 이제 투자자분들도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yeah, this question is actually even with the good coin and good cryptocurrency, it is affected by the state of exchanges. Actually, like PundiX. If an exchange gets attacked or hacked, the images of coins can be damaged. Yeah. Yeah. Of course, it's not blockchain company's fault, but it's true. So, companies should be prepared for that. So, what is your guideline when the public image of your coin and company got damaged for hacking issues? Well, I mean, that's a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exactly. I feel bad for the average user who loses their coin or their fiat currency. And I feel bad for some of the exchanges. You know, there's a lot of exchanges out there that are working really hard to try to keep the funds secure. And a number of exchanges have done quite well. A number of them have not been hacked, but a number of them continue to be hacked. And, you know, frankly, there's not a lot that we can do from our perspective. If you choose to keep your coins on an exchange, then you that's centralized, then you always run some risk of it getting hacked. So our dev team has worked really hard to get the Nano Ledger support integrated into HiCon. So the code is already available on GitHub. So if you know how to build it, you can build it now. And we've already applied to Nano Ledger to get the official support so people can just download it and make it easy. So
In my estimation, I think that's probably the best way to protect yourself and your coins is to use cold storage wallet solutions. And I'm not promoting one over the other. There's several that are doing a really good job. But I highly recommend not keeping it on a centralized exchange. You know, people like convenience, and it's easy to just leave it in your exchange account. But then you also have some risk if you do that. And I guess as a follow-up, though, I think what we're going to see is the proliferation of decentralized exchanges. We've seen a few decent examples that are in the market today, but I think there's a lot of room to grow. And one of the goals of our project is to build a decentralized exchange on top of the HiCod network. Based on your white paper, right? Yeah, that's part of the roadmap. 이제 좀 민감한 질문을 드렸어요. 이제 최근에 코인레일 해킹 사건도 있고 이렇게 거래소 암호화폐 가상통화의 특성상 이런 거래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제 보안 문제가 있죠. 코인레일 해킹 사건에서 봤듯이 펀디엑스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소의 해킹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된 상태인데요. 이게 물론 가상통화의 이런 회사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조금 가상통화, 가상거래소, 화폐거래소의 이제 해킹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실추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고 했는데 네, 할 수 있는 게 이제 사실 많이 없죠. 왜냐하면 이제 잘못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D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Decentralized App, 탈중앙화 이제 앱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런 걸 예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이슈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죠. 네, 하고 있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사님께서 어떤 조언을 주셨어요. 이제 거래소 이제 하나에 다 왜 우리 코리우스 전문가님도 분산해가지고 이렇게 다 갖고 있으셔야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콜드 스토리지 월렛에서라도 이제 보관을 하고 한 곳에만 이렇게 다 갖고 있지 말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분산을 해서 갖고 있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So is it now we're going to the specific concrete questions. Sure. So what is the goal of Infinity Project? What is its distinctive merit? I read the white paper, as I said. And it seems that it is in... enjoyed the white paper. Not too difficult. I'm learning and it was pretty interesting. Yeah. Yeah. It seems that it is intended to make a platform for decentralized app application, as you said. And rather than to provide better utility for users, actually some sounds like pretty abstract. Yeah, we need to the more specific answer about that. So would you explain your concrete blueprint? Yeah, sure. I think the goal of the project is quite large. We're not a ERC-20 token that has a very specific single function, for example. So when you start with a new blockchain platform protocol like that we have some pretty big ambitions. But I think that we've built a really solid team here in Seoul. We've got some really smart guys that are actually starting to deliver on some of our goals, right? So step one of the Infinity Project, the whole concept is we wanted to build something that was faster, scalable, and cheap to transact in, something that you would actually want to use, you know, to buy things or to exchange. I guess that was born out of last year when we saw some pretty big difficulties in some of the major blockchain protocols that they're still trying to solve. You know, they had problems with scalability. Obviously, the network gets congested and then it slows down. The fees go up. So our developers looked at some different research, some newer research, and they decided to use a Spectre protocol to try to help solve this. So step one of the Infinity Project was let's build something that is scalable, that's fast, that people want to actually use and can use. And then, of course, nowadays, like you mentioned, dApps are a very interesting thing, I think, in blockchain that it could serve a lot of use cases. It's not perfect for everything, but it could serve a lot of use cases. So that would be something that's in our roadmap as well. The devs are working on a way to integrate smart contracts into our platform as well. And there's a number of different ways you could do that, but it's on the roadmap, so stay tuned for that. And then the third thing is just what we talked about before was the issue with security, centralized exchanges. You know, I have nothing against them. I use them all the time. But could we not maybe build something that's a little bit more secure by building a decentralized exchange?
But if you want to have a decentralized exchange that runs well, that people want to use, it has to be fast. So it has to have the capability to have many transactions per second and quick confirmation times. So that's, again, tied to point one, is that you need something that's quick and scalable. So it all kind of comes together. So if we're able to build the core technologies that we hope to unveil in our roadmap, then I think that the following things, dApps and decentralized exchange and other things, can be built quite successfully on top of HiCon. But again, we're in the beginning stages still, yeah. So it takes some time. This is also, it's new, it's a new area of research. Nobody else has really gone down quite the same path that we're going down, so we're learning every day. Yeah. 네, 이제 하이콘에 대한 이제 자세한 질문을 드렸는데 하이콘 백서를 들여다보면 이제 인피니티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인터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간단하게 어차피 자막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결국엔 모든 가상 통화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탈중앙화를 통해서 거래를 이제 자유롭고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핵심인데 그러려면 가장 필수적인 게 이제 또 빠른 속도거든요. 이게 느리면 안 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빠른 속도가 필요한데 이제 빠른 속도와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렴한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겨우 6월 1일에 이제 메인넷 이제 확립되고 이런 하이콘이다 보니까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조금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제가 자막을 통해서 열심히 작업을 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 it's not. And so you said about the Spectre protocol. Yeah. So what is the advantage of Spectre protocol and DAG? Okay. Basically, the advantage of a DAG with Spectre is that it gives you higher throughput capacity for allowing then higher transactions per second with greater speed as well. So with the Spectre protocol, theoretically, what we're able to do is actually publish blocks not with some sort of a time interval. It could actually publish them simultaneously. Simultaneously, yeah. Theoretically, of course, we haven't implemented this yet, but this is why we are interested in this line of research, right? Yeah. So, you know, theoretically, this could give you very high scalability on-chain, and this Spectre protocol is able to maintain consensus within this. And then, you know, the big difference between, say, a linear blockchain that we all are familiar with, say, like Bitcoin, you know, it's one block, then the next block, then the next block. We can actually picture the linear order. Yeah. So a DAG, it grows in, you say, maybe 3D, and you can have a block attached to this tip, and you can have it attached here, same time here and there. So it's a bit of a different formulation than the traditional linear blockchain. But the main advantages of that are, you know, speed and transaction throughput capacity. Already, even with our blockchain, we're looking at about 100 transactions per second as the base layer right now. So we're quite happy with the initial stage of the blockchain. And it's going to continue to grow quite rapidly. 이제 저희가 이제 하이콘이 채택하고 있는 게 이제 스펙터 프로토콜과 이제 DAG이라고 해가지고 Directed Acyclic Graph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장점이 뭐냐라고 했는데 하이콘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 속도거든요. 트랜잭션의 속도인데 이제 이 이론적으로는 이제 속도가 정말 빠르고 이제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블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이제 조금 걸리잖아요. 인터벌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론적으로는 이제 동시에 가능이 합니다. 이걸 뭐 이제 계속해서 연구랑 개발을 통해서 이제 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simultaneously. Yeah. Yeah, the last goal. Right. Yeah. 이쪽 이제 궁극적으로 동시에 이제 블록을 개발하고 이제 이렇게 트랜잭션이 가능한 거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선형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 DAG이라는 건 보다 입체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훨씬 더 이제 결국엔 속도죠. 속도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속도에 있어서 장점이 가장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Yeah, time flies. Yeah, this is really interesting question. Okay. So, yeah, let me ask you as a normal investor, okay. As an investor. So, people want the value of their coins rise, go up. Yeah, and it needs to be bought by many investors, possessed by investors, right? So, do you have any marketing strategy to be
selected by many investors. And too many projects, they are just spending all of the ICO funds on fancy videos and shows and marketing. And I think that we've taken a bit of a different approach, and we've tried to grow organically. We didn't blast Facebook, Instagram with, you know, endless advertisements. That wasn't our strategy, because I just don't think that that's really a great way to grow true believers in a project. So for us, the most important thing was organic growth. And then on top of that, here in Korea, we are starting to build something called Glossfer Learning Day. And our first Glossfer Learning Day is coming up this month, next week as well, here in Seoul. Next week? Yeah, next week. So actually, if you stop by our booth, you can sign up for it. And then we want to also get more education for the young people, get more people interested in actually learning the technology side of it and not just on the investment side of it. Because I think we've seen in Korea that there's been an explosion in the investment side. And you know, our goal is to let's get more people invested in the actual technology itself. So we're going to help educate, you know, people here in Korea. I think that's also a goal of our project. Yeah.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어쨌든 간에 이런 걸 할 때 투자자로서의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또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많은 분들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야 되고 구매가 돼야 하는 건데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어떤 마케팅 전략이 있다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 이제 올드코인에서 항상 언급을 드리듯이 사실 이게 뭐 어떤 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이 복합적으로 관여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마케팅 전략이 많죠. 뭐 이렇게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막 일시적으로 막 홍보를 해가지고 막 그럴듯하게 꾸며낼 수 있어요. 막 ICO도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스캠 피싱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정말 건강하고 유기적으로 근본적인 성장을 이제 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다음 주 중에 이제 서울에서 이런 미드업이 있고 이렇게 강연이 있을 예정인데 이렇게 젊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런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 같이 연구도 하고 이렇게 강의도 듣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이런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런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진짜 어떤 근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일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Time really flies. 예,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30분짜리 인터뷰인데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시간이 빨리 가요. 이제 대답도 너무 재밌게 해주시고 네, 하이코에 대해서 진짜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 정말 인터뷰 이렇게 성실하게 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your interview.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us.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our show is All That Coin. All That Coin. So please say something our viewers. Everybody, thank you very much for checking out this interview on All That Coin. And these guys have a great team, so stay tuned for future broadcasts for these guys. I'm sure they're going to bring you lots of really interesting stories. All That Coin, 가자! 네, 제이슨 브레치 이사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한국어도 굉장히 잘하시고요. 그렇죠, 진짜 잘하시죠. 네, 정말 놀랍네요. 네. 네, 유머러스하면서 또 해킹이나 향후 청사진에 대한 답변도 아주 속 시원하게 해주셔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다시 보니까 네. 그날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다시 한번 제이슨 프렌치 이사님 만나 뵙고 싶은데요. 제이슨 프렌치 이사님 영상병지? 영상 보고 계시죠? 그때 약속하신 밥 꼭 사주셔야 됩니다. 소고기 최고급으로 사주기로 하셨죠? 약속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약속을 한 걸로 실라고요. 네. 아, 그렇게 하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올드코인 팝코니크 두 번째 날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퀴즈 정답 제출도 여기서 마감할 텐데요. 이 비트소니코인 1000개 에어드랍 받으실 당첨자 명단은요. 내일 오전 11시에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함께 진행되는 티셔츠 이벤트의 당첨자는요.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나오고 있죠.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채팅창을 통해서 정말 많은 활약해 주신 분들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올드코인 전용 메일 oldcoin11@gmail.com으로 유튜브 아이디와 성함, 전화번호, 티셔츠 받으실 주소와 100과 105 중 원하시는 티셔츠 사이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올드코인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디지털 조선 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과 다시 보기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팝콘데이 세 번째 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